치료가 좀 다른데 보면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시간이 골든타임. 네, 골든타임. 네, 네, 네. 골든타임이라고 4시간 반 발생하고 4시간 반 이전에 오게 되면 우리가 정맥주사를 하거든요. 정맥주사로 해서 혈전용해제를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용이 막혀있는 거 보시는데 굉장히 이분은 빨리 오셨어요. 그래서 혈전용해제를 투입해가지고 바로 해보시면 살아있죠. 그래, 이와 같이 골든타임 내에 오시게 되면 정맥주사만 하더라도 저렇게 뇌혈관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우리가 혈전을 녹일 수 있는 확률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경과와 또 혈관이 어디가 막혔느냐에 따라서 도관을 넣어서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 또 풍선이나 스프링 같은 걸 넣어가지고 넓혀주는 그런 시술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터졌다, 뇌출혈이 생겼다 그런 경우는 시술로는 안 되고요. 터져서 생긴 혈전을 수술로 해가지고 직접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아주 경미하게 증상이 있을 때 그거를 빨리 우리가 감지를 해야 돼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웃을 때 한쪽으로만 입꼬리가 올라갈 때 그럴 때는 뭔가 신경이 마비됐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참고로 우리가 웃는다는 건 평상시에는 이런 모습이었다가 웃으면은 힘을 주어서 이렇게 웃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웃었는데 어느 한쪽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그쪽은 힘을 줄 수 있지만 반대가 힘을 줄 수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입꼬리가 올라가는 쪽에 반대쪽 신경이 마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또 저희 의사들은 이렇게 눈을 감은 상태에서 또 양쪽 손을 이렇게 쳐보기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내려왔을 때 다시 올려야 되는데 힘이 빠진 쪽을 잘 올리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내려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어느 한쪽이 마비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빨리 진료를 받도록 의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서 아까 이제 뇌혈관이었잖아요. 근데 이쪽 경동맥 쪽에서도 막히는 경우가 있나요?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관 중에 경동맥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목에 있는 동맥인데 이 부위에가 동맥경화증이 많이 생깁니다. 동맥경화증이 많이 생겨서 뇌로 가는 혈액량을 줄이고 또 여기에 부스러기 같은 게 떠내려가서 뇌혈관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이 있습니다. 경동맥은 스텐트를 박아요? 네. 저 하얗게 보이는 게 경동맥이고요. 그 부위를 먼저 풍선으로 넓히고 저기에 그물망을 넣습니다. 네. 그물망을 넣어서 넓혀서 더 이상 부스러기가 안 떠내려가는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은 죽종 제거술이 있습니다. 죽종이라고 하면 어떤 건가요? 네. 저거요? 네. 저게 죽종의 형태입니다. 죽종이 저렇게 생겼고 보통은 굉장히 딱딱하고요. 석회화가 돼 있어서 왜 이렇게 딱딱해요? 예, 석회화 때문에 굉장히 딱딱해져 있고 바늘로 거의 찔러도 잘 안 찔러질 정도로 그렇게 딱딱한 저게 게 경동맥에 있는 거예요? 경동맥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혈관 속에 저런 게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봐야겠네요. 굉장히 심하게 좁아져서 혈액순환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문제는 저기에 그 부스러기가 떠내려가는 게 더 문제입니다. 와, 네. 진짜.